자, 개인 소개 한번 들어갈까요? 네. 그래, 개인 소개 그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등장을 키순으로 했어요. 그래서 김태우 씨가 처음 나온 거예요. 190이죠. 국민그룹 G.O.D의 메인 보컬. 아. 키 190cm에 93kg의 거구. 와. 아이돌 같지 않은 외모 덕분에 G.O.D가 실력파 아이돌 그룹으로 메이킹하는데 큰 역할입니다. 아, 외모로. 김태우 씨 외모를 보고 외모로. 저 팀은 실력이 있을 거야. 실력이 가능하게 되죠. 저 팀은 외모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키가 계속 자란다면서요? 키가 제가 24살까지 크더라고요. 아~ 190이 예전에 등장할 때는 아니었어. 186이래요. 186. 예. 어, 그래요? 이었는데 4cm 크더라고요. 가요계 하승진. 가요계 진월방. 옛날에 있었어요. 얼뜬 사랑을 줬네. 아, 자, 다음으로 테이시죠. 테이시. 우리 테이시 본명 김호경. 특이사항이 그 나윤권. 나윤권 씨랑 무슨 뭐 이렇게 사귄다는 이런 소문도 있고 나윤권 씨랑 안 사귄다 이렇게 먼저 본인을 고백을 했고요. 나윤권 씨랑 6박 7일 태국 여행을 갔다고요? 이게 어, 친구들끼리 가기로 했었는데 네. 그중에 나윤권 씨도 포함이 돼 있었고. 아니 그럼 태국이 아니라 저 호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호주로 가요. 연인님은요? 아니 나윤권 씨랑 친해요? 예. 그리고 술 담배를 제가 그 술자리를 잘 안 가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모이면 커피숍 남자들끼리 커피숍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끼리 커피숍 나윤권 씨랑 앉아 있고, 예, 나윤권 씨랑 앉아 있고. 영화 예, 신작 보러 남자들끼리 네. 갔다가 나윤권 씨 노래가 좋아요. 돌아올 때 또 커피숍 앉아서 얘기하고. 아 나윤권 씨랑. 그러니까 그게 한 충분히 뛰어봐 나윤권이 윤권이 좀. 뭐라고 자꾸 딱 꿍시렁대는 거예요? 곡이 좋아. 이번에 나윤권 씨가 발표했을 때 타이틀곡이 윤종신. 아 이번 게 저번 것도 제 거였어요. 제목이 뭐예요? 이거 이번에 미행. 미행. 네. 그 전과는 뒷모습. 참 본인의 취향에 딱 맞겠다. 그 제가 봤을 때 전에 했던 거는 뒷모습. 어, 미행. 야. 야, 다음 앨범 무슨 변태겠네. 네. 제가 보니까 저기 윤종신 씨 곡을 받는 거는 은퇴 수준이에요. 기획사에서도 이제 정신 차리는 얘기거든. 윤건이 미행도 묵혀놨던 거 같아서. 네, 그거 90몇 년 전에 있었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썼던 악기들 들어보면요. 아, 소스가. 네, 소스가 비슷해요. 아, 저... 얼굴도 옛날 거예요. 준비돼 있으니까 전화하세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 알렉스 씨. 렉스. 예. 크레이지 카이 멤버죠. 그리고 본명은 추헌곤. 헌곤이요. 네. 아, 키는 헌곤. 대략 어, 윤종신 씨급. 네, 제일 유치가, 낮은 급인데? 유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 밑에 이제 우승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승민, 문정수, 그 밑에 김병만 있거든요. 달인, 달인, 달인. 네. 히트곡보다 스캔들이 더 많은 가요계의 진정한 러브 헌터. 주로 사냥은 뭘로 하십니까?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3인치 되는 창고예요. 창, 창과 근육. 독침이라는 얘기죠. 진짜 근육, 야.